뿌연 안개. 응, 뿌연 안개라고 생각해요. 뿌연 안개는 알 수가 없죠. 응? 요만큼 가야 알죠. 그쵸. 저만큼은 모르죠. 그쵸. 본인 성격이 그런 성격이라. 남들한테 비춰지는 성격도 그렇고, 본인이 남한테 진을 치는 성격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크게 말씀하셔야 돼. 아, 그래요? 평상시에 목소리를 잘안 써가지고, 네. 아니, 일을 하는데 어떻게 목소리를 안 써? 이제 사람 만날 때만 크게 말하고. 지금도 안큰 목소리야. 아, 네, 그런가요? 지금도 안큰 목소리야. 좀 긴장해가지고, 네. 본인은 마음씀이가 넓어. 마음씀이가. 그러니까 넓다고 표현해야 되나? 관심이 없다고 표현해야 되나? 반반이요. 다 그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넓다고 하면서도 남한테 타인한테 큰 관심이 없어. 그냥 오로지 그냥 내 거, 내 일, 뭐, 그, 이 바운드, 이 안에 거가 중요한 거지, 이 바운드 바깥에 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쵸. 그죠? 네. 그, 야, 신랑 성공했네. 그래서 내가 아까 결혼을 했냐고 물어봤구나. 이렇게. 많이 복잡한가요? 응? 많이 복잡한가요? 아니, 그리고 본인이 외관상으로 보이는 거하고는 또 틀려, 남들이 봤을 때. 외관상으로는 참 참하고 조용하고 소리 소문 없이 쑥 하는 이런 걸로 보니까, 본인 이제 뱀띠니까 얘기할게. 뱀들이 그렇게 그렇죠. 가죠. 어? 남들 눈에 그렇게 비춰지지만 본인은 또 그렇지 않거든, 속 안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거하고 틀리면서도 이게 뭐랄까, 상반되면서도 조금 묘한 그런 규석이 있어. 사람들에서 본인을 판단 미스를 많이 해, 맞아, 본인한테. 맞아. 맞죠? 네. 자기들이, 그 사람들은 그러거든. 자기가 보이는 거가 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본인은 상반된 게 많단 말이야, 맞아요. 비춰지는 거보다. 예.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한다니까 또 의아해한 것도 있어, 내가. 왜요? 지금 아니신 것 같아서요? 응? 안 맞아 보이셔서요? 뭐. 겉, 그러니까 나도 얘기하는 거야. 겉으로 판단했단 얘기야. 아, 그냥 보여지는 거구나. 보여지는 외관상으로 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거랑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보통 그래요. 그런 그죠? 예. 나도 그냥 인간 차원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 이제 사주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되는데, 그냥 아까 처음에 딱 봤을 때 뭐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어? 네, 이랬단 말이야, 속에서. 사주를 놓고 보니까 이제 얘기가 틀려지는 거야. 근데 차근차근 잘 밟아 올라가는 성향이야, 본인은. 한 번에 뭐, 뭐랄까, 열정이 넘쳐가지고 막 이러는 스타일이 아니고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맞잖아, 성격 맞아요. 자체가. 그리고 한 우물을 파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열과성의를 다 해야 된, 다 한다, 다 한다? 네, 열정을 다 한다? 그런 건 있어요, 예. 확실히. 근데 멘붕도 빨리 오잖아. 그런 것도 없잖아요. 양면성이 되게 그러니까 많은 것 본인은 양면성이 강한 사람이야.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판단하기에 참 착각하기 좋은 맞아요. 성격이야. 근데 어찌하여 지금 오셨나? 그냥 뭐 결혼 문제도 크게 문제 없고. 소개로 와서 솔직히 뭐 딱히 뭐가 콕 집어서 궁금하다기보단 친구 따라 강남 온 거예요? 그런 것 원래 성격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성격이 아닌데 어떻게 왔어?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언니랑 저랑 좀 유대관계가 좀 있는 게 같은 지역 사람이기도 하고 똑같이 여기 와서 시집 간 케이스여가지고 그냥 만나기 힘들어서 이참에 뭐 가보자 해서 그랬군. 궁금해서 너무. 성격은 또 많이 틀리잖아. 조용한, 그 뭐랄까, 저분은 조용하면서 밝고, 보이는 진중해. 조용하면서 진중한 성격이, 겉으로 보이는 거. 둘이 수다꽃이 피면 술이 팍 꽃이 피는데, 둘이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꽃이 피죠? 근데 다른 사람들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그렇죠. 안 맞을 거라고 볼것 같아요. 큰 문제 될게 없고, 네. 본인은, 30, 40.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오!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돼요? 네. 작년 한 해보다는, 그러니까 이민년에 가을 찬바람 분배부터 조금 틀려지지 않았어요?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이제 일적으로도 제가 쫓지 않아도 이게 좀 들어오는 식이 좀더 강한 것 작년보다 올해가 좀 좋으니까. 하던 일 그렇게 마인드도 좋고, 이렇게 급하게 막 서두르는 성격도 아니고, 극성 맞은 성격도 아니고, 같아요.
차근차근 다 하고 조곤조곤한 성격이고 하니까 하는 일 성격상 잘 맞는 것 같고 근데 네. 올해는 구설이 돌겠다? 뭐 구설은 따라댕겼잖아 뭐 살면서 늘 늘 근데 올해는 조금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라고 아니 마음 본인은 마음의 상처 크게 뭐 와닿지도 않는 말인데 맞잖아 네. 남이 뭐라고 씨부리든 본인은 상처 크게 안 받잖아 씨발 말잖아 그냥 별로 신경 안 써 근데 이번에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구설이 돌 것 같아 조심해야지 원래 뭐 나대는 성격 아니니까 근데 나대는 성격이 아닌데도 항상 구설이 돌았어 저는 참 이게 한편으로 오면서 질문 뭘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가끔씩 좀 이상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물론 좀 찜찜해서 깨고 뭐 해서 깨고 사실 저는 이렇게 한번 가봤을 때도 똑같이 물어봤는데 너무 허무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말씀해보시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돌아가시고 제가 그걸 좀 마음에 오래 담고 쭉 살아왔는데 물론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언제쯤이면 떨쳐질까 좀 아직까지도 그게 영향이 저한테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웃지 못하고 이러는 게 더 할머니 할아버지의 돌아가심 때문에 그것도 그 연타로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 큰아버지 막 이렇게 그 몇 년 안으로. 거의 한 할머니랑 큰아버지는 1년, 2년 뭐 이런 잠깐 사이에 그렇게 되셨고 할아버지 좀 되셨는데 저희 이제 친가적으로 제가 막 감정이 정이 이렇게 많이 쏠렸었는데 그렇게 되시고 나니까 남은 아버지도 걱정되고 본인이 무슨 김이지? 김의 김이 나랑 똑같네 엄마는? 최 씨야 어디지? 경주지? 잘 모르겠어요. 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여? 요새는 안 그런데요. 전에 한참 힘들었을 때는 계속 어떻게? 어떻게 오셨어? 그냥 가만히 서 계셨어요. 어떤 뭐. 옷을 입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말도 없으셨고 그냥 가만히 어떤 옷을 입고? 그냥 평상시에 왜 입고 계셨던 그냥 그 생전 모습 그대로 이 할머니, 이 할아버지 꿈 말고 다른 거 꾼 거 있잖아 근래에요? 이 꿈 꾸기 전에 뭐 꿈을 너무 자주 꿔서 그때 당시에는 뭐 인물 꿈 아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인물 꿈 할머니, 할아버지, 이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 다른 할머니 봤잖아 기억이 안 나요. 봤잖아, 근데. 근데 되게 그치? 많았어요. 다른 할머니가 깨끗한 옷을 입고 본인한테 비춰줬다 그래. 이게 정상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가끔 이렇게 쪽진 머리 하시는 그 말 하는 거야, 내가. 네네. 그런 게 이렇게 뭐 앞에 씌인 것처럼 이렇게 잠깐 깜빡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볼 때 이렇게 겹쳐져 보인다거나. 근데 이제 워낙에 성격이 그냥 뭐 이렇구나 그냥 이러고 지나가니까 또 지나가고 했는데 한참 힘든 시기에는 내가 왜 자꾸 계속 이러지 이런. 본인이 생각하는 거 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온 건가? 내가 너무 슬픈 것 때문에 이런 건가? 더 짙어질 때까지 기다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판단하지 말고. 본인이 생각이 날 거야. 이게 뭐 때문이다. 내가 지금 말한다고 해서 본인이 또 적하게 생각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작년에 제가 되게 찜찜한 일을 겪었어요. 사실은 신랑도 조금 되게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집에 칼을 다 말아가지고 숨겼어요. 그러니까 칼이랑 칼 뾰족한 거든 뭐 네모난 거든 그날따라 유독 눈에 막 거슬리더라고요. 그냥 칼 자체가 보기 싫고 그래서 행주랑 막 이런 걸로 다 말아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밑에 싱크대에
이 선반에 다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넣었어? 제가. 그리고 잘 때도 푹못 자는 것 같고, 계속 가구를 바꾸게 되고, 위치를 바꾸고, 그러니까 좀 이게 편안하지 않다라는 느낌? 그래서 또 지금 이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사를 하는 게 맞을지. 해요. 이동수 들어오잖아, 본인. 제가 왜 그런지 정말 모르겠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이럴 때마다 한 번씩. 꿈꾸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근래에도 뭐불 나가지고 막 타오르는데 저희 애기랑 이렇게 도망가는 꿈도 꾸고. 꿈으로 선물을 받는데 그거를 해석을 못하는 거죠, 본인이. 너무 생생해서 가끔 무섭기도 하고. 엄마는 조상에 대해서 알아? 아름 얘기를 시작하고 아니요, 그냥 뭐 모르죠? 저희는 다 그냥 근래에 이제 저희 할머니나 교인들이셔가지고 저는 아예 다니질 않고. 쪽진 할머니가 뭐 주지 않았어? 주신 것 같진 않고 그냥 얼굴만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보였던 것 같아요. 꿈에서 막 날라댕겨, 그리고? 제가요? 뭐 떨어질 때도 있고요. 뭐 뛰어 올라갈 때도 있고요. 뭐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왜 다. 오늘 손님들은 왜다 신이냐? 10월 11일. 나 미치겠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39에 정점을 찌르겠어. 39이요? 아직 5년 있네? 뭐제 일적으로 그렇다는 건지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건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본인이 봐 직성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잖아. 직감, 직성. 아까도 얘기했잖아. 올해 좀 나아. 그러니까 얘 알고 안다고 벌써. 올해 작년보다 낫다. 예, 제가 느끼는 거로는 직성이 남다르다는 얘기야. 직감이 남다르다는 얘기지. 그런 직감은 우리네가 갖고 있는 직감들. 우리가 내년에 나요. 아, 작년에 힘들었죠? 아, 몇, 3년 후에 뭐 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우리네들이. 네. 그럼 본인은 그런 직성이 발달돼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사람을 보면 알아, 또. 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 이 사람 좀 구린 사람. 그냥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운 항상. 아니에요. 그게 운이 아니에요. 본인이 직성에서 직감에서 때리는 거지. 아까 앞에도 다 신이 오셔가지고 또 지금 편에도 이거를 얘기를 안 하려고 내가 그랬거든. 네. 본인 신이다. 이 소리를 내가 안 하려고 그랬거든. 결국은 꿈 얘기 나오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그냥 아 내가 그냥 운이 남들보다 좀 좋구나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가지고 그 쪽진머리 할머니 꿈을 꾸고 난 뒤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이고, 네 그리고 그냥 나서 뭐 이제 뛰어 올라가고 떨어지고 막 이런 거지. 나네그 요즘엔 뭘꿔 최근에는 불나는 거? 저희 애기가 막내가 애기가 있는데 어디 신랑하고 놀러 갔다가 신랑은 어디 나가고 그 건물 콘도 같은 건물 안에 애기랑 저랑 있었는데 불이 막온 건물이 다 불이 막 붙어가지고 제가 알아차리고 이제 애기를 안고 막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거든요. 내못 내려가겠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놀래서 깼는데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날은 아무 얘기 못 하다가 다음날 이제 신랑한테 또 그냥 좋게 넘겼어요. 긍정적이게. 나 돈벼락 맞으려나 봐. 이러면서. 그러고 말았는데 계속 내내 찜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일이 터질 것 같다라는 불안감? 이런. 애기 낳고 더 심해지지 않았어? 꿈자리 같은 게?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사 오고 나서, 예.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것저것 다 묻어, 묻고 네. 본인 하는 일, 본인 성격상 성향으로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고 나중에 뭐또더 본인이 생각했을 때더 심각한 꿈이라든지 뭐 네네네.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하든지 한번 오든지 해요. 지금 뭐 그런 얘기를 내가 주화장창 떠든다고 먹히 씨알도 안 먹히는 성격이라 지금. 그냥 말하고 싶지도 않은 게요, 나는. 그런 거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이게 돼야 대화가 되는 거지. 본인은 문을 닫고 앉았는데 나 혼자 주화장창 떠들 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더 심각한 저거가 되고 그럴 때 그때 이제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생각이 나면 오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저희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편안하실까요? 편안하실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안 편하십니다. 아, 그런가요? 본인 꿈으로 다 받았는데 나한테 왜 물어봐? 그 꿈을 꾸고 본인이 마음이 편치 않았잖아. 그렇죠. 그럼 된 거야.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내가 뭐 그거 가지고 뭐막 엮어가지고 어떻게 돼. 그러니까 너무 잘 모르니까 이런 쪽으로 아예 전혀 생각도 안 해봤고, 그렇지. 아직 예. 그러니까 30대가 중후반이 넘어가면서 이런 쪽으로 관심을 두지. 그전에는 솔직히 관심 둘 이유가 없잖아, 거의. 네.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나서 편치 않으시구나를 본인이 알아. 응? 알고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계속 생각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네가 대답해 줄수 있는 거는 회원을 시켜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겠지? 방법은? 우리는 알고 있는 방법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좋은 데 가시고 이렇게 해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 드리는 것밖에 없지. 그렇다고 뭐너 구태야 돼뭐 이런 할순 없잖아. 맞아요? 네. 우리가 방법을 찾는다는 그런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러라고 임무를 띄고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안 편하고 저거하고 그러면 생각이란 걸 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든지. 그러면 좀 마음도 편해지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애도 이제 잘 크고 할 거니까 그건 본인 결정하셔. 저희 신랑은 혹시 이분도 신진 거 알죠? 어때 보이세요? 좀 어때 보이세요? 너무 궁금해서. 좋아하잖아. 잘해주잖아. 좋아하고요. 착한데 근데. 가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뭐다 그렇겠지만. 아니, 50평생을 생각을 해보시오. 내 엄마, 내 아버지 말도 안 듣는데, 50평생을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야. 맞아, 안 맞아? 그렇죠. 근데 뭐 가끔 말안 듣는 거, 그거 행복한 거 아니야? 가끔이 아니고요. 사실 일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저러고 놀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임신 중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사실 이거 장난 같은데 농담 반? 저는 좀 절실하거든요. 이게 위에 또 남자애들만 있어가지고. 요번에 이 아이가 나오면 딸일 수 있을까요? 네. 아, 딸인가요? 진짜 너무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저씨, 내년이 좋은데, 가만 있어봐. 지금 몇 살을 했지? 갑인생이잖아. 74년? 갑인생. 지금 제가 공부를 하라고 그랬는데 내년에 잘 풀릴 수 있을지. 내년에 마음을 이 사람이 먹으면 잘 풀려. 근데 마음을 잘안 먹잖아, 이 인간이. 네, 그게 좀.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마음을 먹게끔 유도를 해야지. 누구 말안 듣잖아. 열심히 구슬려야 될까요? 그리고 그 애기가 네. 도화선이 되겠다. 아빠한테. 진짜 너무 그럼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것만이 지금 유일한 바램이라 잘 되는 게 다 애기가 도화선이 되겠어.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부터. 하여튼 사자대로 패턴대로 사셔.
그리고 조상 위에서 나쁜 사람 없어. 자손은 조상을 위하고 살아야 돼. 뿌리가 있어야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 그쵸. 몸, 뿌리가 있어야 몸통이 형성되는 거, 몸통에서 가지 뽑고, 가지에서 이파리 뽑고, 열매 맺고, 그죠? 그럼요. 뿌리를 위해야지.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마찬가지 아니라, 뭐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일단 마음이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